이어서 이번에는 V2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캐시 워크 위드 인터페이스를 포함시킨 거예요. 인터페이스 요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빠져나가서 그다음에 CD 위에 V2 엘릭스트림 V1. 아, 지금 들어가는 거잘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V2 엘릭스트림 들어가서 IX 믹스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전에 있는 거좀 지워버리고 요 내용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먼저 코드를 천천히 V2 부분이죠. 한번 코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하고 교재 내용하고 여기 코드 내용하고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어려운 건 없죠. 전혀 어려운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딱히 없지만은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이 나와 있어요. Send a process, send after. expire time 넣어줬죠. new timer, read timer라고 있어. process read timer. 요 read timer가 뭐 하는 건지 요것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거죠. 여기서 그죠? 우리 학습하는 중에는 처음 놓은 거예요. read timer.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로직, 알고리즘부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뭐 넷플릭스라고 간단합시다. 넷플릭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서버에 일단 스트리밍 서버죠. 스트리밍 서버 있고 여기에서 이용자가 자주 찾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 그죠? 얘는 다른 서버로 옮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가 아니라 저장장치 어딘가로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장치 스토리지에 담아두고 레이지에 담아두고 누군가가 어떤 영화를 보겠다 라고 하면 그 영화를 이제 메모리로 불러오는 겁니다. 메모리. 그죠? 주기억장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기억장치 불러와서. 그런데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아무리 메모리가 가격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영화 수천 편을 메모리에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은, 뭐, 하루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하루면 하루 동안 찾지 않는 영화는 다시 스토리지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즐겨 찾는 사용자들이 자주 보는 것은 메모리에 올려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타임 인터벌 동안에 사용자가 찾지 않는 것은 다시 스토리지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 기본적인 모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금 1분으로 잡았어요. 1분 동안 1분 이내에 아무도 찾지 않으면은 얘는 다시 다운로딩 그러니까 스토리지로 보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expire time을 60초, 1분입니다. 그거 보시고, 다음에 얘는 스폰이에요. 스폰 링크도 아니고, 스폰 모니터도 아니고 그냥 스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arents와 자식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예제를 볼까요? 예제에서 자, 캐시 워크, 얘는 with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get 컨테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얘도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죠. init에서 some binary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봐선 재미없고 여기다가 좀 넣을게. 그래서 여기 io put 해서 좀 get contents 이거 셀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PID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머지 루프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루프입니다. 루프를 호출하게 되면 얘의 PID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get contents 얘도 보죠. 얘도 해서 얘는 get contents이긴 한데 요런 get contents예요. 상당히 좀긴 get contents. 얘도 셀프로 보죠. 요세 개만 넣어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보겠습니다. 다시 recompile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example을 한번 돌려보죠. cache worker init 했습니다. init 했고 다음에 여기서는 173번이 리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서 173번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sender 해서 get content 이렇게 보내고 이번에 149번 뭐가 날로 왔어요. 지금 셀프 여기는 몇 번이에요? 얘가 지금 149번입니다. 그죠? 149번에게 뭐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캐시 워크에 다 173번 요거 요렇게 요렇게 봐도 되겠네요. 일단 루프입니다. 루프이고 얘는 173번이 나왔어요. 173번이 어디서 받느냐니까 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173번 루프 나왔죠. 그리고 그전에도 나왔죠. 인이 됐을 때 그때 113번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볼까요? cache worker and get content self. 아, 지금 아무것도 없죠. cache worker가. cancel the previous exploration timer. 타이머 다시 설정한 거네요. 그냥 플러시 해 보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싶은데 플러시. 아, 리스폰스 두 개 나와 있네요. some binary content, some binary content 있고. 다음에 worker 해서 other message 뭐 loop 해서 113번이고. 그리고 get content는 없죠. 왜냐니까 get content를 호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get content. 얘를 우리 아직 호출 안 했잖아요. 그죠? get content 한번 호출해 볼까요? 얘가 cache worker의 get content. 그러려면은 PID를 하나 저장을 해야 되겠죠. init 저장한 게 있지 않나요? 볼까요? 아, cache worker PID 여기 있네요. 있으니까. 그래서 cache worker의 get content. get content. 화면이 너무 작나요? 그래서 get content에서 우리 만들어뒀던 얘를 호출하죠. 그러면은 자 get content 하면서 149번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요 init 호출할 때 여기 만약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집 넣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io put 해서 init이고 inspect self 요거 inspect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호출해서 얘가 실행하는 이 펑션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PID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했을 때 누가 이걸 실행하는지 그 PID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볼 수가 있고 또 얘도 볼 수가 있죠. 그죠? 얘 루프 돌아가고 있어요. 자, 루프를 누가 호출하고 있나요? 루프 호출하는 데가 어디 있죠? 스폰 타이머고 여기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루프 스폰에서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루프를 이 펑션 루프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PID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달라요. 그죠? 방금 우리 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여기 있는 이 모듈들 그죠? 여기 있는 이 모듈들 이 서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얘는 기본적으로 서버예요. 하여튼 루프 드라이브는 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인데 여기 있는 펑션 여러 개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들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서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젠 서버 나중에 우리 다음 장에 들어왔을 때도 이거 다시 언급할 거예요. 그 점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모듈에 있는 펑션들을 여러 프로세스들이 제각기 불러와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엘릭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것이 V2 내용이에요. V2 내용은 그걸로 인터페이스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V3 세 번째 버전도 같이 한번 보죠.